예, 오정상입니다. 아니, 원장님께서 어쩐 일이세요? 자네한테 기니 할 말이 있네. 그런 얘기 듣고 어떻게 한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? 저희가 그렇다 치고 많이 놀라셨죠?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나? 사사장이 말해줬습니다. 사사장이? 예. 오죽 놀랐으면 그 바쁜 사람이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와서 얘기를 해줬겠어요. 큰일 아니니 얼른 내보내라고요.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인가? 네. 저하고는 오랫동안 형제처럼 지내온 사이 아닙니까? 사사장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내 자네한테 어려운 부탁 좀 해야겠네. 부탁이요? 오라버니! 어? 부원장님 아니세요? 어. 창의론 팔러 가니? 네. 근데 부원장님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? 어. 가자. 사고 치고 쫓겨난 아이 그냥 아무한테나 소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 추운 겨울에 쫓아낼 수도 없고 아이고 내가 아주 속이 터져 죽겠어요 오라버니. 아니지 지금 내 코가 숙자인데 그 아이 걱정할 때가 아니야. 아이고 어쨌든 다른 식모를 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언니는 그냥 알아볼 생각을 안 해요. 어째 내가 좀 알아봐요? 일순아. 왜요 오라버니? 설마 식모 드리는 거 웃었던 일로 하자 뭐 그런 건 아니지요?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. 그건 또 뭔 소리예요? 아무래도 삼생이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겠다. 미쳤어요? 아 대체 삼생이를 왜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? 그 이유는 나도 몰라요. 이 죽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. 그렇게 궁금하면 이따 만나서 직접 물어보시구려. 근데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. 무슨 얘기요? 그러니까 그게 그 삼생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닌 것 같다. 응. 네? 언젠 자기가 먼저 내보내자고 하더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한대요. 아유 그러니까 그냥 말 나온 김에 언니가 가서 그 자초 지정을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? 내가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장사 때문에 갈 수가 있어야지. 어? 아휴 참. 들을 말씀이 있어요. 우리 나갔다 올 테니까 이따 얘기해. 가고. 예.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어. 예? 예. 금옥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. 명동에 있는 유명한 양가점에서 산 거예요. 번번이 오실 때마다 이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음엔 제발 빈손으로 오세요. 아유, 이 정도 가지고 뭘요. 저희가 이대기 신세지고 있는 게 얼만데. 사모님께서 주셨다고 금옥이한테 전할게요. 아유, 뭐 그래 주시면. 아유, 참, 사실 제가 이렇게 불쑥 찾아온 이유는요. 삼생이 아시죠? 삼생이를 아세요? 네. 실은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. 그래요.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. 다행이라뇨? 말도 없이 집을 나가가지고 모두가 놀라고 걱정하고 있었어요. 아니,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난 애를 뭐라고 걱정까지... 쫓겨났다기보다는... 삼생이 스스로가 집을 나간